영어 금강경 강의 오늘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법회인유분. 이제 금강경은 바지라 채티카 프라제나 파라미타 수트라라고 합니다. 금강 마하 바냐 밀경이라고 그러죠. 금강 바냐 바라 밀경은 이제 산스크리트로 바지라 채티카 프라제나 파라미타 수트라라고 하고, 이제 영어로는 서양의 그 서양 사람들에게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그러죠.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대승불교 경전하면 이제 대표적인 경전이 금강경이니까. 또 우리나라 이제 조계종에서도 그 소위 경전이고, 이제 그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설하신 그 공사상이 깊이 있게 이제 다루어진 대승불교 대표 경전, 대표 경전이죠. 402년 중국의 이제 구마라 지바가 이 한역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뭐 여러 차례 다른 분들도 이제 번역을 했고, 뭐 금강경 오가해도 있죠. 그러나 현재 이제 가장 그 유행하는 금강경은 이제 구마라 지바 본입니다. 뭐 조계종뿐만이 아니고 많은 그 선종계통의 이제 종단에서 금강경을 이제 소위 경전으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가 이제 영어로 이것을 또 이제 설명을 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경전을 그 설하기 전에 항상 그 독송하기 전에 이제 개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개경계. 이것은 이제 중국 당나라 때 측천무가 직접 이제 지었다는 거거든요. 금강경을 보고 하도 그냥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항상 그 경을 독송하기 전에는 개경 향을 피우고 말이지. 개경계 무성심심미묘보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경계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은 우리가 그 영어권 사람들한테 이제 금강경을 그 강의할 때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어송. 개라는 것은 가타거든. 사실 가타라고 하는 이제 그건데, 영어로 말하면 송이 돼요. 송. A song to open the scriptures. 경전이 이제 스크립처니까, 경전을 펴는 노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무상심심 미묘법은 가장 높고 이제 그 미묘한, 가장 높고, 미묘한, 가만 있어라. 이게 뭐야? 이 개경계가 빠져버렸나? 우에 이거 설명이 빠져버렸네. 그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 법. 그러니까 더 하이스트, 서틀, 딥 앤 딥 부다 달마 그러거든요. 그리고 백천만금 난조는 백천만년 지나도록 만나뵙기 어려워라. 이 말은 it's hard to meet Buddha Dharma for a million years. 이런 얘기고.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 지니오니 now that I see, hear and receive. 부처님의 진실한 뜻 모두 알기 원합니다. I want to know all the true meaning of the Buddha. I want to know all the true meaning of the Buddha. 부처님의 그 참뜻. 그것을 이제 내가 알고 싶다. 이런 얘기가 뭔지. 그 다음에 이제 법회 인유분. 원래는 금강경은 그냥 계속해서 저는 이제 장을 나누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것을 32장으로 이제 나눈 거죠. 그러니까 법회 인유분, 분이라는 건 챕터입니다. 영어로 챕터. 법회가 열린 인연이다. 이런 뜻이고. 챕터 1. 뭐 인연을 the relationship. Where the Dhamma meeting was held. 법회가 열린 그 관계, 인연. 그 다음에 이제 여시아문. 그 일시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네. 내가 그냥 여시아문 했는데, 여시아문 일시 그랬는데, 일시를 밑으로 이제 밑에 문장으로 내려서 이제 보는 걸로 하고, 여시아문. 모든 경전을 보면 여시아문이 들어가요, 여시아문. 예, 이것이 이제 Does he have I heard?
이게 문장이 도치가 됐죠, 도치. 문법적으로 말한다. 이거는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I have heard this. I have this. 이것은 현재 분사, 현재 완료로 쓴 것은 그 이제 부처님의 성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내가 듣고 있다. 지금까지도 내가 듣고. 그래서 더즈 해브 아이 허드. 그래서 이제 이 더즈라는 것은 엿이란 말이고 I have heard. 엿이 일시불 제 그 사이국 기스국 고도원 여대 비구 중 1250인 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스국 고도원 여대 비구 중 1250인 구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제 영어로 이걸 얘기한다면 at one time. 한때 말이야. The Buddha. Buddha was in Shravasti. Shravasti란 이제 사회성을 얘기하고 residing in the Chitta Group. Chitta Group에. Chitta Group가 이제 그 말하자면은 기수. 기수국 고등원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아나타 핀다다는 아나타 핀다카를 얘기해요. 그 고독장자를 얘기합니다. 그 공원에서 Along with the great assembly of bhikshus. 그러니까 대승불교 그 산스크리트는 이제 비구를 빅수라고 합니다. 빅수. 1200 people in all. 1250명의 이제 비구들과 같이 이제 있었다. 이런 얘기고. 그 밑에 이제 스라바스티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이제 해 놨고요. 아, 스라바스티는 그 이제 사이성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사이성으로. 사이성으로 많이 알려졌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부처님이 성도하고 나서 45년간 설법을 하셨지 않습니까? 45년간. 그 이제 45년간의 우기가 있었어. 우기. 이렇게 6년까지 합치면 이제 51년이 되겠지만 그때는 이제 고행을 할 때고 일단 성도한 다음에는 25번의 그 안거를 했거든요. 45번을. 그런데 그 가운데 25번을 이 사위성에 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중요한 곳입니까 여기가. 그 얘기를 여기다 이제 써놨어요. 그리고 이 스라바스티는 이제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후 6세기까지 이제 그 코살라국의 이제 수도였고 이제 이것을 이제 내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설법을 많이 하셨는데 그 서양의 어떤 그 우두오드라는 이제 학자가 이걸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가니까야 뭐 마지막니까야 뭐 상유따니까야 안구따르니까야 그 사부 그 있잖아요 암경. 871개의 경을 여기서 이제 설하셨고, 그 중에서 844경은 이제 대따와나에서, 기원정에서 설하셨고, 또 23개의 경은 포바라마에서 이제 하셨고, 4개는 이제 스라바세티 그 교회 밖에 이제 야외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원정사만 알고 있지만, 그 동원정사는 또 저리 있습니다, 옆에. 이 경전은 티가니까에 이제 6개, 그 다음에 마지막 니까에서 75개, 상육가니까에 많이 들어있어요. 736개가 들어있고, 앙다니까에도 54개가 되어있습니다. 25년을 우안기를 이제 여기서 보냈고, 또, 그 이제 많은 그 설법을 이제 하신 곳이고, 그 대승불교의 이제 그 논사이신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의 그 설명에 의하면은 당시 이 도시는 약 한 100만 명이 살았던 거예요. 90만 명, 100만 명. 유동인구까지 해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마가다의 그 수도 왕사상보다도 여기가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 이제 또 본문을 들어가 보시죠. 이시 세존 식시에 차기 지발하시고 입사위 대성하사 걸시 거기 성중에 차지거리하시고 한지본초 반사을 수입할 세족이 부자이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이제 세종께서는 그 관양하실 때 되었으므로 이제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가지시고 사의성에 들어가서 차례로 밥을 이제 빌었다 이 말이고, 그리고 본고소로 돌아오시어 공양을 마치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은 다음에 자리를 펴고 앉았다. 우리는 아 이게 좀 드라마 같잖아요, 드라마.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 절에서 공양을 하시지 않고 항상 해가 뜨기 전에 이제 이 가사를 소화하시고 말이야. 뭐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그 성으로 가, 성. 이 지금 기원 정사는 그 성에서 좀 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시내 성이 있는, 성에는 이제 그 왕궁도 있고 또 그 백성들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걸어가서 이제 차례로 이제 그 공양을 이제 이렇게 걸식을 하시는 거예요. 걸식. 여기 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걸식을. 그래서 뭐 이제 우리 한역권에서는 뭐 칠가식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이제 공양을, 그러니까 중생들이 공양을 이제 부처님과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은 그걸 쭉 이제 이 바루에다 넣어가지고 바루를 이제 파토라고 그래, 파토. 여기 다 해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그걸 드셔요. 이제 바로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사하고 바루하고 이제 이렇게 또 하고 하시고 이제 발을 씻고 나서 이제 뭘 하냐 이제 설법을 해야 되죠. 설법은 영어로 이걸 이것을 표현할 때 at meal time, meal이라는 거는 식사할 때 말이에요. 식사. 또 바가완이라는 건 세존을 얘기해요. 세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 이걸 바가완이라고 합니다. Put on his robe, 가사를 robe이라고 합니다. robe. Picked up his bowl, 가사를 소화하시고 바루를 드시고 his way into the great city of Sravasti. 스라바스티의 그 큰 성으로 이제 가셔가지고 beg for 걸식한다 이 말이에요. beg for food 음식 within the city walls. 그러니까 그 성 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때는. 그리고 he had finished begging sequentially from door to door, 이 집 저 집. 그리고 he returned and ate his meal. Then he put away his robe and bowl, washed his feet, arranged his seat and sat down. 그러니까 항상 거기 이제 그 고향 딱 해가지고 와서 그냥 같이 먹어요. 먹고 하루에 한 끼 드시는 거지. 드시고 이제 바로도 씻고 또 이제 발도 씻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앉으셔서 이제 설법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45년간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해가 뜨기 전에 탁발을 하러 가시고 탁발. 그다음에 또 탁발을 그 탁발하러 가셔 가지고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그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대화를 해요.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면 잠깐 거기 서서 또 얘기하고 해주고 말이야. 이제 물론 나중에 절로 이제 와서 또 법문도 듣고 이제 하겠지만은 뭐 긴 얘기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지 초기 불교 승단이 지금까지 그대로 그 전통 또 이 관습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이제 스리랑카, 타일랜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거든요. 그런데 태국이 이제 이 탁발 문화가 지금도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뭐 한 40여 년 전에 태국 가서 그 비구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저도 이제 아침에 일찍 그 탁발을 나가서 이제 공양을 얻어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먹고 했거든요. 지금도 태국은 이 핀다밭이라고, 핀다밭.
족발 문화가 그대로 있고 방콕이나 뭐 시골이나 할 것 없이. 그다음에 이제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절에 따라서 시골 같은 데는 이제 이걸 하지만은 대개 보니까 또 그 콜롬보 같은 데는 신도들이 아침에 공양을 가져오더라고. 가져오고 또 뭐 시골 같은 데서는 이제 또 뭐 닭발도 이제 하겠지만은 조금 약해요. 태국에 비해서. 그리고 미얀마도 하기는 해도 만달레이란 데 가니까 그 하더라고 보니까. 아, 그 보니까 그 사실 그 미얀마 불교의 그 본산지가 지금 만달레이거든, 만달레이. 예, 양곤보다도 만달레이. 그 다음에 이제 빠가는 아주 옛날, 중세 시대에 엄청났습니다. 그 천불천탑이라고.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대단합니다, 그때. 13세기죠, 13세기. 그 스리랑카 불교가 그때 거기 전파됐거든. 똑같아. 스리랑카 불교가 그대로 거기 저 빠간에 전파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천불천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러고 나서 스리랑카는 또 한때 불교가 이제 쇠퇴했거든. 비구계를 줄 수가 없을 정도로 비구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미얀마에서 라마냐 아마라뿌라라는 그 계맥을 또 이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태국에서 또 시암니까이라는 또 계맥을 또 이어왔고. 그러니까 상자부는 계맥을 아주 중시여겨요, 계맥. 우팔리 존자로부터 이렇게 쭉 그 계맥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그 계를 받고 비구계를 받고 그 계맥에 의해서 이렇게 법이 이제 정통성이 이제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닭발 문화는 지금도 태국이랄지 라오스도 가보면 뭐 어디죠? 그 아이고 뭐 왓 프라방인가? 그 있죠? 프라방. 아이고 이름이 얼마 생각 안 나네. 그 가면 아침에 그 하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예, 이렇게 보고 말이야. 그 구경하고 그러죠. 예, 그것이 부처님 당시부터 있어 왔던 전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불교가 뭐 삼국시대 들어와서 뭐 신라, 고려 이런 때는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있었고 또 이제 그 왕이 이제 그 이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공양을 이렇게 베풀고 그럼 뭐 수천 명, 수만 명을 이렇게 스님들 오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공양을 받고 그랬거든. 그런데 공양만 받는 게 아니야 이제. 그때는 뭐 가사도 이렇게 스님들에게 바치고 또 필요한 일상 필요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걸식이라고 그러면 꼭 뭐 먹는 것만이 아니고 소금 같은 거 이런 거 소금이라든지 무슨 이런. 그래서 지금도 이제 태국 이런 데 가서 그 닭발을 하면은 음식은 물론이고 무슨 의약품이랄지 뭐 이런 거 때로는 이제 돈도 그 약값이라고 그래 조금 이렇게 봉투에 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이제 그 공양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그 존속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불교는 부처님께서도 그분이 비록 왕자고 태자 출신이고 왕위를 계승할 분이었지만은 그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 사문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도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열반을 성취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교주이신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이제 따라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게 불교가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중국을 이렇게 오면서 그 날씨도 이제 춥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뭐 가사 외에 안에 이제 법복을 입게 되고 이제 그렇죠. 그렇지만 인도 같은 데는 더우니까 삼위일발이라고 그러죠. 삼위일발. 속 위에 옷 밑에 치마 같은 밑에 옷 그다음에 이제 가사 그다음에 일발 바로 하나 그렇게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모니 부처님은 성도한 이후에 그 전에도 뭘 그랬지만 6년간 완전히 길에서 사신 거예요. 길에서 얻어먹으면서 그러면서 이 설법 하신 겁니다. 설법. 그러니까 그 정신을 이제 비록 시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 뭐 사실 우리나라는 뭐 탁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산업사회인데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렇게 탁발하시고 검소하게 소박하게 생활하셨던 것을 그 정신은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가능하면은 뭐 일종식을 한다든지 어떤 것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금강경에서 이것을 이제 그 지금 표현한 겁니다. 표현. 그러니까 법회 인유분, 법회를 여는 그 인연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